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통해 양산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전망입니다. 양산시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양산시의 중소기업들이 중동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디노랩 경남센터 디브리지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팩토리 오지훈입니다. 양산시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소식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부산대 양산 캠퍼스의 유휴부지와 하북의 통도 환타지아가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통해 활력을 띨 전망입니다. 부산대 유휴부지는 110만 제곱미터 중 54만 2천 제곱미터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어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연구, 정부출연 연구개발, 민간기업 유치는 물론 주거단지와 공원 조성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남도와 양산시, 부산대, LH가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남 최대 규모의 테마 놀이시설로 사랑받았던 통도 환타지아는 장기 휴장을 이어왔지만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테마빌리지와 복합 테마파크, 스포츠 종합단지 등을 조성해 하북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 두 공간의 변화는 양산시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시는 오는 7월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휘슬을 도입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섭니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각적인 이동 요청을 알려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간편한 가입으로 양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90여 개 지역에서 확대되는 단속 알림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이동형 CCTV 단속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민신고제나 경찰서, 소방서 등의 단속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산시는 이번 휘슬 도입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의 중소기업들이 중동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5월 양산시는 UAE와 카타르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총 65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솔레누이브 밸브, 유아포스 조립체, 분말 야금 제품 등을 생산하는 7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개최된 수출 상담회에서는 131건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으로 시는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코트라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동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대형 프로젝트 수요를 고려해 이번 성과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국제 협력망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산 미래디자인 융합센터에서 디노랩 경남센터 디브리지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금융이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인 디노랩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다양한 창업기관과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해 디노랩 1기팀을 소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교류와 기업 투자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롯데벤처스, AVC 파트너 등 지역 벤처 투자자들의 참여로 투자 상담이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양산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 연구소. 오늘은 양산시 물금에 새롭게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슈 연구소 이수민입니다. 오늘은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고장
바로 우리 양산이죠. 우리 양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달려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시의 맛과 건강을 책임질 이곳의 이야기 지금 담으러 가보시죠. 가시죠.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이 지난달 31일 문을 열었습니다. 60평 규모의 직매장은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공간입니다. 어머머머, 야, 바쁘시네. 야, 수박이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예. 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수박이 막 들어와서요. 아, 이게 방금 막 들어온 거예요? 예, 아침에 들어온 거 다 팔리고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아, 저도 수박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뜻 보니까 가격이 2만원 7kg도 뭐 12,000원대면 살 수가 있네요. 아, 예, 이게 농가분이 직접 생산한 걸 직접 납품하신 거라서 유통 과정이 많이 없어져서 예, 많이 쌉니다. 그렇구나. 여기를 처음 오픈하게 된 이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양산시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이 물금읍 가촌리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기준이 좀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양산시에 거주하시고 양산시에서 농가를 생산하시고 가공하신 물품들은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들어오시기 전에 로컬푸드 교육을 받으시고 출하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농가가 몇 개 정도 입점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참여 희망 농가를 조사했을 때 한 170 농가가 저희한테 참여 희망을 하셨고요. 지금 입점하고 계신 분들은 한 80 농가에서 200여 품목 정도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로컬푸드가 지역 생산품을 지역민이 소비하는 이 장기간 수송 거리가 없고 농가들이 신선한 것을 시민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신선한 걸 바로 재배한 걸 그날 당일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농가들 중소농가들은 이제 판로가 이제 정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분들에 비해 판매가 힘든 중소농민들에겐 정말 큰 기회일 수 있겠는데요. 어려운 농가들의 희망이 될 로컬푸드 직매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쵸? 15g 말이에요. 네, 그래, 이게 농가분이 저쪽에 막 행사한다고 해서 저렴하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해서 너무 심하게 싼데? 네. 마트에는 19에 8,000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약간 분위기가 심각한데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여기는 좀 분위기가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계란이, 달걀이 너무 싸가지고. 이게 1번이 이제 어쨌든 유정란이 제일 좋은 계란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방사한 계란인데 그 계란을 마트에 가면 19에 뭐 8,000원, 9,000원 하는데 비싸죠. 여기는 15, 6,000원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그래도 그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약간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직거래 판매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참 저렴하게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이용해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이것도 아까 먹어보니까 토마토도 너무 맛있고 이것도 계란 일단 당연히 일본이니까 계란은 너무 좋겠죠. 그런데다가 싸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도 제가 지금 사가려고. 네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둘러보니까 가격은 좀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네, 가격은 또 이런 것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직접 하신 분들이 이름을 걸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믿고 살 수 있는 것 같고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누가 재배했는지 알 수 있기에 믿고 먹을 수도 있겠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만날 수 있으니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대만족입니다. 심학순 선생님, 뭐 김성재 선생님, 야,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입점하신 우리 농가분들인가 봐요. 잠시만요. 혹시 이재욱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니,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이 제 눈앞에 이렇게 이번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렇게 입점을 하셨어요. 또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양산시에서 이렇게 저희 매장을 차려주셔서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우리 직거래장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양산시에서 농민들은 당일 생산을 해서 당일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기술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책임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3,5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또 누적 매출액이 5,7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례를 통해 2025년 하반기엔 상문면 석계리의 로컬푸드 통합센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도시민에게는 더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정성과 신선함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슈연구소 이수민이었습니다. 7월 1일 양산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지는 청년 트라이 청년 도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밴드의 공연으로 시작해 나동현 시장의 토론, 그리고 초청 가수 공연으로 젊음이 넘치는 밤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혹시 비 예보가 있을 시에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양산 젊음의 거리에서 진행되는 활기찬 여름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산팩토리의 오주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